5평 봤지? 너 그거 성적표 나오지 않았어? 엄마 좀 보여주지? 가방에 있어? 엄마가 찾아서 본다. 엄마, 왜 아무 허락도 없이 가방을 뒤져? 엄마 나한테 관심 없지? 내 성적에만 관심 있지? 예, 관심 없으면 하겠니? 아, 그만 봐. 저기요, 옆집인데요. 아, 너무 시끄러워서요. 무슨 일 있나 하고. 어머머머. 죄송해요. 제가 짜나이랑 말다툼을 하느라 조용히 할게요. 그러셨구나. 그럴 수 있지. 딸아이가 고등학생인가? 네. 정말 때요. 다 저래요. 나도 그랬어. 나도 그랬어. 우리 아이도 나랑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 어디지? 실이 서울 청소년 센터인가? 거기서 그 가족고사 그런 걸 좀 했는지? 자, 이거 한번 해보셔. 이거 괜찮아. 이거 했는데? 뭐 이거 하면서 뭐 우리 아이랑도 얘기 좀 하고 좋더라고. 오늘은 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갈게. 응? 옆집 그거 좀 조용히 좀 하고 이거 하고 좀 싸우지 좀 마. 응, 나 간다잉. 응. 엄마 그거 뭐야? 옆집 아줌마가 뭐 줬어? 가족 고사? 엄마랑 한번 해볼까? 응. 시작.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. 다 풀었으면 점수 좀 매겨볼까? 맞춰서 중이네. 아니 근데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 회 아니었어? 얘는 엄마 회 알레르기 있다. 그럼 나랑 같이 회 먹었잖아. 네가 먹고 싶어 하니까. 진짜 그런 거였어? 가족고사 하고 나서 엄마한테도 되게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. 제가 3개밖에 못 맞췄어요. 근데 이거 하면서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엄마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가족고사 말고도 딸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키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유대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